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요즘 대전에서 달밤 여행 해보셨습니까? 대전의 명소가 된 한빛한 물빛광장에는 매일 밤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조용히 야경을 즐기려는 분들께는 식장산 전망대가 인기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시원한 물줄기가 더위를 뚫고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물소리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더위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한여름밤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사진도 찍어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는 주말, 한빛탑 물빛광장으로 도심 속 피서를 즐기기 위한 인파가 모였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도 치고 아예 앉아서 물놀이도 즐깁니다. 아기자기한 물건을 파는 야시장에서 구경도 하고 푸드트럭 코너에서 즐기는 야식도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분식쇼하고 조명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애인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한빛탑 위에서 바라보는 물빛광장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한빛탑 전망대에 생긴 카페에서 음악 분수도 감상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듭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하고 처음 이곳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고 야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식장산 전망대도 한여름밤 최고의 피서 장소입니다. 도심 속에서 조금 벗어나 야경을 감상하며 조용하게 더위도 식히기 최고의 장소. 가족과 연인, 친구들은 불빛들로 찬 휘황찬란한 대전의 야경을 보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덥고 하니까 식장산 날씨도 좋고 해서 올라와 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풍경도 이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가까운 도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즐기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충남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524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증가했고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도 453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늘어난 233명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확진자가 786명으로 역시 사흘째 700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여름 휴가철이고 해외여행 나가는 분들도 많은 만큼 한동안 느슨했던 개인 방역수칙 다시 꼼꼼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중선 개관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300명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5일 이후 하루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 후 수개월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신규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경우 지난주 7%였던 국내 검출률이 이번 주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BA.5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30% 이상 빠르고 면역 회피 성향도 높아 재감염 예방 효과를 3배 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면역이 한 5개월 정도면은 거의 소실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역이 약화되면서 BA4, BA5 이런 것들로 또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 등 야외 활동이 늘고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점도 확진자 증가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동안 느슨했던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답답하더라도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덴탈 마스크는 이 코나 입 주위에 정확하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숨 쉴 때 여러 가지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시 코로나에 감염되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귀국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 즉시 PCR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부터 천안FC를 출범시켜 프로축구 K리그2에 진출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센터를 천안으로 유치하면서 프로축구단 창단이 조건으로 붙은 건데요. 천안시는 시청 축구팀을 재정비해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 마련부터 난관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이 프로축구연맹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내년도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대전과 아산 등이 속해 있는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실업팀이던 시청 축구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 영입 등 선수 확충을 통한 전력 강화에 나섰고 산하 유소년 축구팀 육성과 구단 살림을 맡을 프런트 직원 구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팀 출범처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50억은 천안시에서 출연하지만 운영과 전력 강화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저희 상황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발로 뛰어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마음으로. 천안시는 추가 예산 마련은 아산FC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충청남도에게 100억 원을 지원받는 사례를 들어 같은 금액의 후원을 요청 중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아산은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인해 팀을 존속시키기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천안은 이와 다르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기존의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때와 지금 천안시 프로축구단하고의 상황이 좀 틀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더구나 현재 실업리그인 K3에서 성적이 16개 팀 가운데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팀워크나 코칭 스태프 간의 소통도 난국에 빠져 있어 내년 프로리그에서 수준 차이를 드러내며 실망감을 줄 경우 관중 동원이나 스폰서 유치에도 타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걱정거리입니다.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의 내년 프로리그 참가까지 남은 기간은 9개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예산과 전력 강화, 마케팅 등의 신속한 보완을 거쳐 돌풍의 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종시가 토지주택공사인 LH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종시는 2019년과 2020년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발 부담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LH는 행복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는 건축인허가와 대지조성허가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L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얻거나 얻을 이익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향후 개발부담금 액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LH 세종특별본부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제8차 분양을 시작합니다. 분양 토지는 산업용지 5필지와 복합용지 3필지를 포함해 8필지로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 기준 산업용지 20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